모드는 이제 기술을 하나 성공시키기 위해서 연습을 엄청 열심히 하는데 그 과정이 좀 힘들지만 또 재밌고 그리고 성공을 했을 때 그 기분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뿌듯함을 많이 느낄 수 있고 실력이 늘다 보면은 또 자신감이 생기고 강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.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출전한 한재진입니다. 대한민국에 이어지는 선수는 한재진, 19살, 한체대 1학년입니다. 1차 시기, 2차 시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3차 시기 응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안이 벙벙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이 엄청 높은 거잖아요. 서서 마음에 준비할 때 이제 후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즐기자. 출발합니다. 로린. 좋아요. 노즈 잡고 360. 킥플립인디. 잘했어요. 런을 퍼펙트하게 성공합니다. 대단합니다. 한재진 선수 첫 번째 시기 실수 없이 퍼펙트하게 마무리했습니다. 원래 목표는 순위권 안에 들어서 동메달 따는 정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 제가 540이란 기술을 많이 연습했어요. 그거를 이제 아시안게임 때 꼭 성공시켜서 최대한 높은 성적을 받고 싶었는데. 출발합니다. 로린. 그립 잡고. 아쉽습니다. 노즈 360이었네요. 아쉬워요. 어떡해. 가장 아쉬웠던 점은 이제 연습 시간이 한 3일 정도 있었는데 3일 전부 다 비가 와가지고 연습을 못하고 경기 당일에 연습 시간을 2시간 정도만 주어지고 그런 다음에 예선전이랑 결승전 했는데 잘 못했던 것 같아요. 기술만 연습했고 그런 데서 경험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실패를 해서 많이 아쉽습니다. 파크는 이제 수영장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시설마다 이제 다른데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기물들도 섞여 있습니다. 두 번에서 세 번의 런으로 경기를 치르는데 한 번당 45초 안에 최대한 어려운 기술을 뽐내서 최대한 높은 점수를 받는 그런 거 합니다.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. 비가 오면은 많이 미끄러지고 눈 같은 경우에도 미끄러지고 이제 또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면은 영향을 또 그것도 많이 받아요. 그래서 속도를 많이 내고 싶어도 못 내고 그래서 좀 연습을 못 합니다. 이제 경기를 시작하고 이제 하는데 되게 잘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높은 점수도 받았었던 것 같고 지켜보는 시선들도 좀 많아서 부담도 있었지만 순위를 1등해서 이제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. 제가 하고 싶은 걸로 국가대표 되고 해서 재미도 느껴지니까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. 태릉이나 진천 선수촌에는 시설이 따로 없어서 야외에서 이제 각각 지역에 있는 용인시랑 춘천, 서울 쪽에도 있고 그런 시설에서만 훈련하고 또 체력 훈련을 이제 헬스장 트레이닝 센터로 가서도 한 적도 있습니다.
경기가 있기 한 달 전부터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좀 혹독하게 훈련시켜줬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 대회 날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더니 이제 네, 다 선발이 됐습니다. 로마에서는 어땠어? 비행기 시간 13시간이나 걸리니까 힘들었고 많은 경험하고 힘들었는데 이제 재밌으면서 애들 타는 걸 직접 눈으로 봤으니까 좋았던 것 같은데 이제 큰 경험이 됐지 막 애들 스케일도 크고 어느 순간에 더 많이 늘고 또 네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 항상 안 다치게 조심하고 알았지? 고마워 재진이가 스케이트보드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독일에서 재진이가 태어났는데 도시에 있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스케이트보드장을 발견해서 그곳에서 그 형들이 타는 모습을 보고 재진이가 같이 타고 싶어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그곳에서 하는 형들이 독일에서 제일 잘하는 형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보면서 더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때 당시에는 스케이트보드를 잘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었고 동호회에서 먼저 탄 사람들이 나중에 탄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수준이어서 제가 인터넷이라든가 외국 사이트에서 그거를 보면서 꽤 오랜 시간을 제가 조언을 많이 했습니다. 굉장히 큰 경기장들은 미국이랑 일본이 좀 대표적으로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도 뭐 큰 시설이 한두 가지는 있거든요. 근데 재질이랑 모양이랑 그리고 얼마나 맨들맨들한지 높이랑 다양한 기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부터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. 환경 차이죠. 시설도 좋은 게 없어가지고 일본은 되게 좋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본으로 전주를 간 이유가 그 중에 하나예요. 이제는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됐고 아시안게임도 계속 치르고 하는데 지금 한국에 있는 선수들은 한 번도 그 경기를 뛰는 그 정도의 규격에서 연습을 한 번도 못하고 그냥 며칠 전에 가서 그곳에서 이틀 정도 한 2시간, 3시간밖에 또 연습 시간을 안 주거든요. 그렇게 적응도 못하고서는 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. 우리나라의 경기 시설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 같고 아직까지는 더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아서 또 그런 방법을 찾고 싶고 좀 싫어하는 게 후회하는 거라서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잘해서 성적을 받자 앞으로의 목표는 제가 스케이트보드의 문화를 크게 발전시키고 싶은 목표가 있고 그 전에 국가대표로서 은퇴하는 날까지 최대한 열심히 활동하면서 후배들을 위해서 씨앗을 심어줌으로써 열심히 할 겁니다.